안녕하세요.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이두아 역을 맡은 배우 정건주라고 합니다. 에이스 3고의 에이스리 멤버 중에 한 명이자 또 두루둥실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붙임성이 좋고 애교가 많은 그런 캐릭터이고요. 극 중에서는 여주다라는 캐릭터를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정건주의 성격은요, 낯을 많이 가르는 성격이어서 도화하고는 성격의 결이 완전 반대인 그런 사람이어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지 않았나 싶어요. 친구들한테도 괜히 말 한마디 더 붙여보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한 명이 딱 떠오르는데 하루죠. 실제로는 저보다 동생인데 굉장히 애교가 많고 귀여운 동생이에요. 장난기도 평소에 많고, 하지만 이제 슛을 들어가면 말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오케이 컷이 나면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곤 해요. 많이 참았다. 좀 말을 평소에 많은 친구라서 말이 네. 첫 반응은 뭐래? 이렇게 이거 잘 편집해 주셔야 돼요. 이거 안 그러면 되게 뭐하네요. 네. 도아야,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지금처럼만 최선을 다해보렴. 화이팅! 파란색을 좋아하니까요. 파란색을 뽑겠습니다. 드라마 배역의 빙의 홍보하기.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줘. 제 인터뷰만 기억해주세요. 저희가 대본 리딩 때부터 물론 선배님들도 계셨지만 우리 신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무더운 날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촬영을 했는데요. 정말 그렇게 노력한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MBC 스모크 미니 시리즈 어쩌다 발견한 하루 8시 55분에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본방사수!